解散だ! 解散や! シンデレラガールズ! すいません、プロデューサー。私、つい音楽に夢中で。 自己紹介ですか? ロックなアイドル目指して頑張ります! こんな感じでいいですか? 決まってました? タダリー라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쿨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로말카드가 승전 기본 의상에서부터 록 온 마인드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는 뜨겁게 록을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가 좋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적인 면도 있어 요리를 잘하는데 가장 잘하는 요리는 가자미조림. 실제 애니메이션 시비라에서 미쿠랑 합수 중 가자미조림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아이답게 항상 헤드폰을 끼고 있으며 각 카드마다 다른 디자인의 헤드폰을 쓰고 있는 헤드폰 덕후로 다양한 헤드폰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록을 좋아하는 아이답게 항상 펑키하고 쿨한 스타일을 보이지만 록 절친인 키무라 나츠키의 말에 들어보면 사실은 귀여운 의상도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라고 합니다. 실제 록한 의상보다 귀여운 의상의 일러스트가 더 많습니다. 리이나의 제일 중요한 캐릭터성은 밤새도록 파티하고 놀고 지지고 부시고 죽이는 락덕후로 록을 사랑하며 항상 록한 아티스트가 되는 게 꿈이며 아이돌이 된 지금 역시 록이라는 아이돌, 록 아이돌을 지망하고 있지만 꿈에 비해 엄청난 록알못으로 록에 대한 지식이 엄청 어두운 편입니다. 밴드의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도 거의 모르며 록에 대한 세부적인 장르에 대해서도 지식이 어두운 편, 거기다 기타와 베이스도 구별하지 못하고 기타마저 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결론은 록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그저 록 음악에 빠진 순수한 여자아이로 본인은 록 아이돌을 자처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 꽤 개그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는데 극장 65화에서 나츠키와 함께 해맞이 라이브 콘서트를 갔다가 무라카미 토모에가 록 콘서트에 엔카로 갑자기 난입했고 나츠키가 그것을 보고 록하다고 하자 저게 록이야 라며 독백을 하면서 록하다고 맞장구친 후 결국 자신도 록해졌다면서 화려한 기모노를 입고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 이빨 기타에 에어 기타까지 록에 대한 개그네타를 이어가게 됩니다. 초기에는 록알못을 넘어 리이나는 본 세계관에서 록에 안 어울리는 캐릭터였는데 데레스테의 메모리얼 1화에서 리이나는 아이돌 부문이 아닌 아티스트 부문으로 오디션을 넣었지만 아티스트에 안 어울린다는 이유로 서류 처리해서 아티스트가 아닌 아이돌 부문으로 오디션을 보게 되었는데 리이나가 담당자한테 말하길 자기가 그렇게 아티스트에 안 어울리냐고 묻자 바로 고개를 끄덕였을 정도. 그래도 다행히 바로 아이돌 오디션에 합격해서 아이돌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무리 리이나가 그런 설정과 내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본인은 성실한 노력가이며 할 때는 하는 아이인데 못 치는 기타를 취미선에서라도 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아이돌 부문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며 특히 러브 데스티니 커뮤에서는 꽤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트 더 퓨처에서는 나츠키랑 같이 듀엣으로 기타를 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서로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유가 말하길 리이나는 의지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똑부러지지만 믿음직스러운 사람과 함께할 때에는 머리감을 부리게 된다고 평가했는데 자신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리이나와 나츠키나 프로듀서 같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함께할 때의 리이나는 확실히 다른 태도를 보여주기에 제트 더 퓨처에서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리이나의 어리광에 가까운 행동이었죠. 다행히 프로듀서 덕분에 나츠키랑 오해를 풀며 화해하고 에필로그에서는 스테이지에선 기타를 치지 않고 취미로만 남겨두겠다고 선언. 지금은 아이돌 활동이나 학업에 열정하고 싶다고 말하며 기타를 내려두었지만 시간이 흘러 언록 스타비트에서 리이나는 기타를 들게 됩니다. 인기 이상 시간은 그렇게 지나진 않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3년 동안의 큰 성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가이산다! 가이산야! 시네레라 가르즈! 인기 속에서는 미코보다는 록 친구인 나츠키랑 많이 엮이며 애니에서도 1쿨은 아니지만 2쿨에서 프로젝트의 존엄과 록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방황하던 리이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좋은 친구로 등장했지만 애니 속에서의 미쿠랑의 케미 때문에 나츠키랑의 행동보다 은근 미쿠랑의 행동이 개그 소재가 많고 재미가 있습니다. 유니 아스터리스크로 결성 당시부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해산한다를 시작으로 11화 내내 서로 맞지 않으면 해산 혹은 싸우면서 엄청 웃긴 케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 모습 덕분에 현재는 공식이든 2차 창작이든 둘이 붙으면 티키타카를 재밌게 하는 콤비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록하고 싶지만 오히려 여자력이 높은 리이나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아오키 로리코씨로 소속은 아토미 몽키 소속이십니다. 2009년 3월 7일 제3회 성우 어워드 신인 발굴 오디션에서 합격하여 아토미 몽키의 소속으로 성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신데렐라 성우 중 키 170의 소유자로 조가사키 리카 역의 야마모토 노즈미 씨는 루리코 씨를 처음 보았을 때 월등한 키에 놀라 아, 이 친구가 모로보시 키라리 역이구나 라고 멋대로 판단해 한동안 착각한 채 지내기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키랑 달리 신데렐라 오디션을 볼 때 캐릭터는 혼다 미오를 봤다고 하며 최종적으로 리이나 역으로 낙점. 2009년 당시부터 12년도까지 이렇다 할 대표작이었던 루리코 씨였기에 리이나로 발탁된 당시에는 특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루리코 씨의 리이나 발탁은 아토미 몽키에서 처음으로 아이돌 마스터의 메인 아이돌 역을 발탁된 케이스이며 이후 이치노세 시키 역의 아이아르 코토미 씨, 유우키 하루 역의 코이치 마코토 씨, 오사키 텐카 역의 마이카와 류코 씨 등 소속사 후배들이 차례차례 시리즈에 진입하는 기반을 닦아주었던 인물입니다. 시리즈의 성우로서 큰 장점인 시리즈 및 담당 아이돌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성격은 원만하고 쾌활한 분으로 동료 성우들과도 사이가 좋으며 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에 신데렐라 걸즈 관련으로 여러 곳에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분입니다. 신데렐라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만큼 팀내 핵심 레귤러로 자리를 잡아갔으며 2015년 애니메이션 하에서도 신데렐라 프로젝트 일원으로 리나가 등장하였고 미쿠와 함께 아스터리스크라는 유닛으로도 구성하며 충분한 비중을 가져가게 됩니다. 로리코 씨의 첫 무대는 2014년 4월 10일에 부타케 신데렐라 발매 기념 이벤트가 첫 무대이며 후에 14년 2월 시리즈 첫 합동 라이브 마스터 오브 아이돌 월드 2014에 신데렐라 걸즈 일원으로 참가, 이어서 치러진 4월 신데렐라 걸즈 단독 퍼스트 라이브에도 참가하며 주니어 라이브까지 데뷔. 합류 초기부터 정규 주니어 라이브는 지금까지 쭉 개근하였으며 그 외 규모 있는 이벤트에도 상당한 빈도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대나 이벤트에서든 루리코 씨가 적지 않게 모습을 보이셨으며 덕분에 신데렐라 걸즈 라이브의 무대 의상의 변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기도 합니다. 리이나의 노래로는 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마스터 12탄의 트와이라이트 스카이, 더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스타라이트 마스터 4탄의 스파클리거를 불렀습니다. 록을 좋아하는 설정을 가진 아이답게 노래는 전체적으로 밴드 음악 비트를 보여주며 밝은 리이나의 성격에 맞게 밝고 활기찬 노래들입니다. 트와이라이트 스카이는 록 아이돌을 지향하는 리이나가 이 노래를 통해 록 아이돌로서 빛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곡으로 아무리 록알못인 그녀라도 자신이 향하는 길이 자신만의 록이며 자기의 꿈을 믿고 이 길을 달려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곡입니다. 트와일라이트 스카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황혼의 하늘로 해가 지는 저녁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해가 저물어가는 붉은빛 노을을 보면서 하늘이 어두워져도 끝이 아니라고 말하며 저녁 노을과 함께 보이는 달과 별빛을 보면서 이 역시 아름답다고 하며 꿈적인 내용으로 비유하는 로망적인 노래입니다. 이름과 그대로 실제 라이브에서 코를 할 때 앞줄은 주황색 사이름, 뒷줄은 파란색 사이름을 들어서 제목 그대로 석양의 하늘을 연출해내는데 이 모습이 엄청난 장관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곡의 마지막 가사가 인상적인데 I love you, because you are you의 because you are you 부분은 후에 나츠키의 메인 커뮤니티 제목으로도 나오기도 했을 정도로 둘의 사이도 잘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와일라이트 스카이는 신데렐라 라이브에서 루리코 씨가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솔로곡으로 약칭은 트와스카, 라이브에서도 성우들이 이 곡을 약칭으로 부르곤 하는데 그만큼 인기도가 높은 곡입니다. 니코니코 동화의 한 유저가 개최한 아이마스터 악곡 투표 제2회에서는 약 700곡 중 무려 17위를 차지했으며 신데렐라 솔로곡 중에서도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순위, 전체적으로 밝은 리이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록구 아이돌 리이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기에는 진짜 밴드의 밴자도 모르며 그것 때문에 다양한 내타가 생기고 다양한 이야기도 많았으며 결국 기타는 자신의 취미선에서 끝내겠다고 결론 지었지만 얼룩 스타비트에서 리이나가 기타를 들었을 때 뭐랄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짜 록이 아닌 진짜 록한 아이돌 리이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